소리, 오늘은 아빠가 너 위해서 만든 영상을 보여주는 날이야.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자, 시작할게요. 상영. 한동안 한파가 계속되다가 오랜만에 날씨가 조금 풀렸던 날. 토리야, 일로 와봐. 처음으로 토리를 이동 가방에 데리고 집 주변 논길로 잠시 산책을 다녀오기로 했다. 밖에 나온 거 오랜만이지. 여기가 아빠가 자주 오던 산책길이야. 여기가 봄, 여름에 오면 되게 좋거든. 토리야, 여기가 해질 때 진짜 멋있어. 노을 질때 진짜 멋있어. 나는 가끔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항상 혼자 조용히 감정을 사귀고 오곤 했던 장소를 토리와 함께 찾는다고 생각하니 도착하기도 전에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다. 짠, 다 왔다. 여기야, 서리야. 아빠가 자주 오던데. 매번 혼자 왔던 곳이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어떤 안정감 때문일까? 여느 날처럼 멍하니 여유로운 풍경 앞에 넋을 놓고 있는데, 그동안 조용히 안으로 사귀기만 했던 내 속마음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아빠 반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힘들었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언제 이게 끝나나 싶기도 하고. 그땐 진짜 내일이 오는 것도 싫었다. 지나고 보니까 어차피 지나와야 되는 또 울어? 아빠는 항상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 그리고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잘 되질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때론 의욕을 잃기도 하고, 주저앉아서 울기도 하고, 다 포기하고 싶기도 했어.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빠 삶이 작품 그 자체였던 것 같아. 애써서 짜내고 써내려 했던 그 작품이 내가 사는 삶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토리, 너가 와준 뒤로 그 모든 것들이 더 드라마틱해졌고, 너무 고마워. 그리고 참 하나님께 감사해. 원망만 하고 절망만 했던 그 시절엔 날 외면하시고 날 버리신 줄 알았는데,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던 거야. 아빠를 위해서도, 토리 널 위해서도. 허락해 주신 대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우리 둘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물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도 불타올랐다가 식기도 해.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모든 건 정해진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이야. 그러니 우리는 그저 우리한테 주어진 오늘을 살면 되는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당장 무언가 없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에 감사하며 춤추듯이 사는 거야. 가끔은 먹구름처럼 옅은 어둠이 찾아와 끌어당길 때도 있겠지. 그럴 땐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가 걸어온 길을 천천히 돌아보는 거야. 그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결국 다시 일어나 지금의 내가 됐기에, 그래서 이제는 돌아오는 길을 알기에, 결코 영원히 무너지거나
넘어지진 않을 거야. 그러니 이것만 기억하자. 삶이 영원히 어두울 한 부분 없어.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진 모르겠지만 그 시간들을 소중하고 예쁘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보자. 토리야, 아빠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